어느 날 트위치 코리아에 햄버거 모자를 쓰고 있는 모시깽이가 나타났습니다. 예. Yeah. 그 모시깽이의 이름은 징버거. 징버거! 징버거는 트위치에서 그림을 그리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스트리머였습니다. 어느 날 징버거는 트위치 모시깽 우아꽃이 기획한 이세계 아이돌에 도전하게 되었고 평소 노래와 춤을 좋아하던 징버거는 보란듯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 이세돌이라는 그룹은 전설의 리와인드, 겨울봄, 노래를 탄생시키며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23년 4월 30일 징버거의 모습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날 생방송으로 본 사람들은 언어를 잊게 되고 오직 그 하트 이모티콘밖에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징버거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징버거의 뉴 아바타가 나옵니다. 실화! 스킵하면 인생 손해, 끝까지 보면 머리 깨짐, 이미 깨져버린 머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발. 아니 원래는 그냥 제 성격상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 그래도 뉴버건데 애간장타게 밀당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이거 발만 이렇게 하니까 좀 멋있긴 하긴 하네. 아,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뉴버거 시트지를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거랑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킹, 여러분이 좋아하는 커피 스타킹, 약간 징버거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단아한 이런 구두. 버거는 기다리나 어지러워요. 아 저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아우 나 부끄러워 죽겠어. 나 이제 어떡해. 아 너무 못하겠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제가 이 수트를 구입했다는 사실. 아 근데 사실 제가 바탕화면에 프로그램들이 몇 개 깔려 있어가지고 눈치 아 채스야 나 이건 진짜 유출하기 싫었는데 이랬는데 징니티는 아니고 고니티 고니티 분들로 이렇게 했습니다. 고니티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외계인님, 장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발 빨리. 아니 여러분 봄덕구에 있잖아요. 뉴버거 얼굴. 아니 그거 보면 되지. 아 거기 있잖아. 아 하지마. 아, 거기... 버거가 직접 해주는 표정을 보고 싶단 말이야. 아 그러면 지금 좀 힘들어 보니까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갈까요? 오. 자, 두 번째 장면은 뭘까요? 얼굴? 팔? 전신? 예! 와, 너무 놀래. 어떡해! 예! 아니, 세상에! 다 나가주세요! 자, 뉴버거 뒷모습입니다. 야! 이렇게 손가락도 움직여요. 오랜만에 제 손가락 움직인다, 그죠? 이제 보면은 뉴버거 그 시트지에서 좀 변경된 거는 끝에 약간 투톤, 보이시죠? 약간 오렌지 살짝 이렇게 탔어요. 감사합니다. 카메라맨이 아주 센스 있어요. 네. 오야? 아니 머리카락 보시라고요. 뭐 보시는 거죠? 머리카락 오이야라고? 근데 머리카락이 예전에 셔틀곡에서 진짜 많이 나와줬죠. 어떡해. 자 이제 위로 올라갈까요? 햄버거 모자를 구버거한테서 가져왔어요. 업그레이드 된 거. 나 햄버거가 좀 더 움직임에 따라 뽀용뽀용. 오, 버거가 완전 탱글탱글해. 뭐야 햄버거 뭐야. 햄버거 탱글탱글해. 구버거한테서 가져왔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님. 그래서 원래 뉴버거는 햄버거가 없는 버전이라고 햄버거를 없이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들을 네이징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나오는 소리가 이 햄버거가 없으면 징버거가 아니야 징이라고 하면서 아 자꾸 그래가지고 아 맞아 햄버거 있어야 돼. 이거 안 되겠다. 뉴버거에도 모자 떼와가지고 일단 먼저 놓긴 해야겠다 해가지고 없는 버전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아 이건 말할까 말까. 제가 이 의상이 어떻게 보면 조금 슴슴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가 뉴버거 의상을 총 5개를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그거를 오늘 다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유보호가 오래 걸린 거야. 의상을 되게 많이 주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곧 여름이니까 여름 의상 하나 진짜 마지막에 하나 보여주고. 20분 됐다고요? 아! 잠깐만요. 너무 떨려. 부금이라도 틀어놓을걸. 아무 소리도 없으니까 더 뭔가 부끄러워. 자,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여기 블랙홀인가요? 시간인가요? 아,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다. 아, 너무 부끄러워. 안녕하세요. 가까이서 보여줘요. 얼빡 더. 아, 더 얼빡. 똑같이 생겼죠? 더! 더! 많이 커졌는... 아니, 얼굴을 이만하게 보여줘야지 뭐하고 있는 거냐고! 페이셜이 정말 잘 됐지 않나요? 정말 많은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화내는 것도 할 수 있고 슬픈 것도 할 수 있고 딱 적당히 성숙해지면서 제 장난기 있는 얼굴도 잘 보이고. 아, 미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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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아, 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손톱도 칠했어요. 노란색 별거 없죠? 시트지에서는 좀 더 화려한 손톱이었는데 제가 좀 뭔가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귤을 많이 먹었다고요? 저기요! 아니에요! 손톱 네일 칠한 거예요. 뭐 귤을 많이 먹... 그리고 구버거에도 있었던 모의 소매를 연출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약간 춤추거나 몸 보여줄 때는 손가락이 좀 안 보여서 이번엔 좀 짧게 쳤어요. 여러분 제 말 듣고 있는 거 맞죠? 그냥 귀엽다고만 얘기하고 내 말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 어때요? 구버거가 아직도 생각나시나요? 누구죠? 맞지? 내가 계속 유보거 쓰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눈썹, 눈매 표정이 훨씬 더 다이나믹해. 맞죠? 메롱도 귀엽다. 볼래요? 아, 포컷, 포커스, 초점! 잘 모였어요? 초점 놓친 것 같은데? 혀도 엄청 인식 잘 됩니다. 그래 이렇게 얼빡을 처음부터 했었어야지. 이렇게 오오오 더더 그래 이렇게 이렇게 아 빠지지 말고 얼빵빵 되나요? 그럼요. 눈이 너무 예뻐요? 맞죠? 눈도 살짝 달라진 거 느껴져요? 눈이 원래 동공이 좀 많이 얇았어요. 뭔가 좀 더 붉은 게 좀 많이 돌았는데 좀 더 인상을 좀 보이게 하려고 수정 좀 했어요. 동공 조금 동그랗죠? 어때요? 아유 부끄러워. 아유 부끄러워. 죽지 마세요. 아유 부끄러워. 아 예쁘다. 아유 예쁘다. 아 이제 그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서 보세요 여러분. 이제 버거한테 직접 가서 보세요. 유버거로 나 화났어. 한 번만 해주세요. 나? 아우 못하겠어. 나 화났습니다. 풀렸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다 까먹었어. 나 지금 너무 고장났어. 어떡해. 아 근데 지금 약간 모자를 써서 조금 어려 보이는데 모자 빼면은 진짜 눈 나갔긴 하더라고요. 모자 한번 빼볼까요 지금? 버거님 유튜브 인트로 다시 찍는 거 기대하겠습니? 아 맞아요. 그런 것도 이제 찍고 이제 수트도 있으니까 더 좋은 퀄리티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너무 기대돼요. 어때요? 모자를 빼면 바보털이 더 잘 보여. 유버거로 오므라이스 앵콜. 빠큐. 이게 페이셜이 너무 잘 되니까 막 정색하는 게 기분 나쁜 게 너무 잘 보여. 기분 조금이라도 나쁘면 바로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다 끝났는데 그걸 뭐하러 해. 와! 10만원? 오! 10만원! 감사합니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아 부끄러워. 나 춤을 못 추겠어. 난 풀초를 어떻게 춤춘 거야. 아 징짱 표정 한 번만 해주세요 제발. 징짱? 아니 징짱 표정 안 되죠. 그거 페이셜이 좀 멋있긴 됐었는데 한다면은 응? 이렇게? 이렇게 된다? 저기요! 저기요! 제 엽서 찍지 마세요! 아니 제 엽서 찍은 거 보니까 지금 나 태어난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그런 이상한 사진 나오면 안 돼. 이 뒷모습 먼저 보여드릴게요. 뽀용! 짜잔! 여러분상 초카와이야죠! 요거는 햄버거가 없긴 한데 아이돌스러운 옷도 하나 만들어야겠죠 하면서 뒷모습 이제 좀 봤으니까 앞모습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덜그럭 찌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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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누가 날 희롱했어? 궁이? 네, 이러다. 원래 유버거 의상을 제가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해도 한 두세 개 정도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거 의상 디자인을 릴사페 거기 참가하셨던 분한테 맡겼는데 제가 한번 여러 개를 해봤는데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했는데 다 마음에 드는 거야. 아니 이거 예쁘네? 이거 할까? 이러면서 아 너무 다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다섯 벌이나 사버렸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진복지의 반창고는 모기 물리는구만. 모기. 근데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디자인 시안을 봤는데 반창고가 빨간색인 거야. 여기 이쪽에 이거 이거 반창고가 빨간색인 거야.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은데 하다가도 이게 오히려 포인트다 라는 느낌. 내가 너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입은 것 같다. 맞아, 귀염둥이 하기. 카메라 밑에 두고 위에서 아래로 강아지 보는 시점 해주세요. 어질어질하네, 미션창. 뭔. 기분이 좋아지는 포즈. 제일 정상적인 미션이었어. 기분이, 뭐였더라? 됐나요? 방금 전 일상권 약구창 퀴즈. 못 미쳤어요. 킹아! 진짜로! 짜잔! 응? 뭐야? 약간 응원복 느낌인데? 요거는 햄버거 제복 느낌인데? 야 여름 의상인데 위에는 겨울인데? 원래 유버거 의상을 바지 입으신 김에 헥터 파스칼 킥. 아니 그만큼 안 올라가요. 그거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데 진짜 내 발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줄 알아. 아닙니다. 트래커의 오류 때문에 이만큼 올렸는데 이만큼 올라가게 인식이 된 거예요. 제가 올리는 거는 잠깐만 이거 너무 좀 부끄러운데 발차기 안 돼요. 한 이까지 올라가요. 별로 안 올라가죠. 이 정도면 진지하게 로켓 펀딩으로 이세돌 우주 진출 고민해야겠다. 우주 진출?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제 유버거로 진단콘 준비하시는 거죠? 에이 전혀 오? 뭐야? 아니에요 저 진짜 항상 맞아요. 콘서트 생각은 진짜 없다. 오! 김이 또 나트 노와리 쇼라이 방금 잠시 우주에 팬미팅하고 왔습니다. 승천했잖요. 앉아 계신 모습 보고 싶습니다. 아하, 볼까요? 좀 앉을까요? 있죠. 앉습니다. 이제 다리도 예쁘게 꼬아줘. 으, 예. 으. 자, 나를 빨리 예쁘게 앉혀보거라, 외계인. 자, 나를, 이 아름다운 나를 빨리 앉혀 말이다. 이봐 공중부양 공중 좋아 좋아 어
이거 이거 나를 땅에다 파묻으려고. 12초만 옆에 앉아 있을게요. 어? 싫어요? 어떻게 앉으실 거예요? 아, 앉으세요. 지금 유니티 접속하셔서 앉으세요. 하지만 똥강아지들이 당신을 물면은 전 책임지지 않습니다. 머리에 바보털인가요? 네, 이래서 귀여운 거예요. 리본에 바보털이 이렇게 삐져나와 있다는 사실. 맨처 가와이. 버거님 은근 일진 모먼드 잘 어울려요. 하, 이거 눈치가 빠르구만. 맞아, 내가 말이야, 왕년에 말이야. 어? 그 멋있깽이 빵 사오라고 말이야. 좋아, 이제 1시 넘었으니까 이제 슬슬 심하게 할까요? 스태프분들이 너무 늦게까지 대기하시고 그래서 좀 쉬어야 돼. 내일도 쉬는데 맛있는 거 드시면서 좀 쉬셔야죠. 어? 키가 작으시네요? 예, 스태프님 키 작대요. 예, 어? 그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오시라고요. 하여튼 오늘 제 뉴 아파트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고 봄도둑도 많이 들어주세요. 다들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저의 첫 이 코니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많은 돈이랑 구독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타타타타타 너 지금 왕스킵 한 거 아니니? 벌써 영상을 다 봤다고? 그럼 이거랑 이것도 봐줘.